두장 제거 못 참지. 방금 전에 대가리가 깨졌지만 한 번 더. 압축을 넣겠어 뭐. 못 참지. 안녕하세요, 벽돌. 벽돌은 참을 수 있어. 몸박은 못 참아도. 드? 첫 카드 충격파 준 게 이것 때문이었구나. 완. 소돌. 보스도 슬라임이네요. 아이야. 전체. 아까 전체 났으면 훨씬 쉽게 잡았을 건데. 아쉽긴 해. 연사 드롭킥. 연사 소용돌이. 연사 드롭킥 바로 무한각 고자. 근데 보스 슬라임임. 역겨워. 분노? 만년 동안 응어리진. 펜초. 물음표는 봐야지. 지금은 엘리트 볼 건 아니고. 근데 결국에 또 카드 봐서. 폼타? 슬라임은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닌데. 애매한데. 뒤져본다. 펜타그래프 제거. 수비 지우는 게 싸울 때는 더 좋은데. 압축할 땐 타격 세우는 게 낫지. 수비는 기사회생으로 태워낼 수 있으니까. 아무튼 슬라임은 잡아야 되니까 발화를 써야겠죠. 슬라임 때문에 압축 손실 진짜 엄청난다. 완전 알집이다. 과로님 저는 이만 가볼 커. 아이고 이지투 시경님 안녕히 가세요. 이 사람 유비인가요? 발발을 거르네. 그 시청자는 대체. 왜 그렇게 발발을 좋아했던 걸까? 소용돌이.
아, 옥수수 슬라임 맛 아니었으면 이거 안 먹었을 거고, 이거는 먹었겠다. 그래도 생각보다 앞 손실 안 났네. 그런 적이 있었냐고요? 실환데. 외국인이 영어로 그랬음. 이 사람 유빔? 발화된 아이언클래드한테 아주 중요한 카드임. 근데 뭐 그 사람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내가 대가리 깨진 채 압축만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맞는 말이긴 해. 발화 걸을 이유가 거의 없지. 아, 조짐. 노 페널티 코스트 유물. 괜히 압축백하면 승률 내려가니까 따라하지 마세요. 혈류. 이번에 상향 먹은 혈류 아니신가? 압축할 때까지 버틸려면 혈류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하지만 나는 협상하지 않는다. 죽으면 죽는 거지. 죽으면 다시 하면 되지만 압축은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야. 아이, 연사 타면 안 되는데. 20. 두판? 순수. 주판 사면 저기서 제거 못하는데. 고민된다. 방어 수단은 어떻게든 찾고, 무한각을 일단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아, 주판 어떡하지? 주판 먹어야 되나? 주판? 아, 다음 상점에서 제거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주판은 167골드면은. 어렵다. 어렵다, 어려워. 결국에 전체는 스쳐 지나가는 거고, 불조약으로 대갑축을 하고, 연사 드롭킥이 들어가야 돼서, 카드를 엄청 많이 지워야 되는데. 제거 한 장 못 보는 게 너무 크단 말이야.
물음표에서 그지 튀어나올 수도 있고. 아이. 아니야, 잘 나왔어. 아니, 이건 좀.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정혼돈. 포션 이거 둘다 너무 좋은데. 혼돈이 더 좋을까? 소용돌이 생각하면 혼돈이 더 좋긴 해. 근데 소용돌이가 핸드에 잡혀 있다면? 그때는 폭발 포션이 더 좋겠지. 혈안. 안녕하세요. 혈안 괜찮겠는데? 아니다. 곱슬을 먹자. 제거. 선생님. 이랬으면 이랬으면 주판을 샀지. 아이씨. 아, 나 진호 있다. 연사 강타에도 못 잡잖아. 몸박이다. 세머항? 아니면 태엽장치 전투 최면? 진화 강화하고 무모한 돌진. 세머항은 세머항으로 사일 하는 것도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긴 해. 님들 경로가 필요한 건 맞는데. 저걸 집으면 그만큼 뒤질 확률도 같이 늘어나는데. 워호우. 소용돌이 없으면 현두미 이런 애들 못 잡잖아. 발화? 수비? 전체? 발화? 수비? 전체? 수비? 인공물 깔거 있어야 돼. 영체화도 괜찮겠다. 기사 회생까지만 버텨주면 되는 거잖아. 강타 쓸 걸.
결국에 소용돌이를 지우긴 해야 되네. 드롭킥도 충격파도 다 널만한데 충격파는 뭐 말할 것도 없지. 인공물도 깔 수 있고 치약도 걸어주고. 드롭킥은 이제 연사 드롭킥 안 해도 되니까 훨씬 쉬워지지. 드롭킥이 나을 것 같긴 한데 충격파는 천둥으로 대체 가능해서. 나중에 다시 먹을 기회가 있겠지. 기회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이러면 잡은 거긴 한데. 아, 이제 연사 태워도 되는구나. 연사에 굳이 목맬 필요는 없었나. 네, 무조건 재물이지. 아니 타락도 괜찮을 것 같긴 해. 근데 재물 영세화 있어가지고 비세장이지 이거는. 그러면은 이제 소용돌이도 필요 없지 않나. 발화랑 소용돌이 이렇게 줄까? 아니면 전투 최면을 하나만 줄까? 재물도 전투 때문에 막히니까. 아, 그래도 전체 도움장은 괜찮을 것 같아. 영체와 있으니까. 발화 소돌이 역시. 진화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거 하나 쓸 정도는 있어. 그 정도 여유는 있어. 길 적이니까. 여기 엘리트 두 마리 잡거나 아니면 여기 물음표 4개 보고 저기 가는 것도 되고. 여기가 엘리트 둘에 제거도 있고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여기가 물음표 많아서 운 좋으면 이쪽 길이 더 리턴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도 대기면 뭐 못 잡을 건 못 잡을 몹은 없어. 다 잡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달팽이랑 심장 빼고 이번 3층 돌면서 달팽이랑 심장을 잡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몹을 잡을 거면 이제 저걸 봐야지. 경로 뭐 바리케이드 이런 거? 물음표를 볼 거면 적어봐야지. 붉은 가면에서 약화 봐서 인공물까지. 어디가 더 나을지 모르겠거든요. 경로 하나만 보고 파밍한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잖아. 나오겠어 그게?
나올 리가 없지. 지금 대기면 돈업도 힘들죠. 인공물 까는 게 강타밖에 없으니까. 가다가 천둥, 충격파, 붉은 가면 이런 거 있으면 해야 돼. 공포 포션 받다죠. 나왔네. 미션 뭐야? 아, 이 깃발. 이 이벤트 안 없어지나? 젓가락 돌궜다. 취했네. 미션 성공. 영체화. 깰 수 있나 이러면? 잘 모르겠네. 경로 강화되면 다 잡긴 할 거 아니야. 불이 없네. 강화를 못하네. 이거 3개 받을 만하죠. 전천 순수는 필요 없잖아. 비밀기술, 비밀기술 전천 능숙도 들고 가자. 치약 발견. 능숙 들고 가지 말까? 안 먹어. 재물. 어떻게 강타가 저기실 수도 있긴 한데. 치약이 뭐 있으면 쓰게 할 텐데. 폭탄 기전에 버그 있어가지고. 폭탄 기전에 버그 있어가지고. 방어력 사라지고 나서 터졌는데. 버그라고 하는 게 맞겠지. 수정됐으니까. 불 보고 경로나 재물 강화하거나 아니면 상점 가서 유물 찾거나 제거하거나. 불 보고 하나 그냥 찍을까? 재물 강화하고 싶은데. 원래 폭탄기 제가 저 능력이 아니라
충격파 써야겠지? 도누데카 창과 방패. 아이. 와. 똥겜이야 이거. 포션 먹을까? 그러니까 저게 경로를 안 넣었으면 저게 나온단 말이야. 제가 1막 2막에서 경로 거르는 게 그래서 그래요. 순전히 재수가 없었던 것도 맞지만 안 넣었으면 뽑히는 것도 맞단 말이야. 경로 살려줄까? 깨시 잡아야 되니까. 생각해보니까 폭탄기 잡을 필요 없었네. 잘못 생각했네. 폭탄기가 전에 죽을 때 데미지 주는 애였을 건데 아마. 그러다가 한번 개편돼서 그때 폭탄기면은 이제 깨시랑 다를 게 없어서 바꿨겠죠? 깸시병. 공포 포션은 웬만해서 아껴놓고 싶은데. 재물 3대. 반사기. 어무니없이 어려워서 너프를 했을리가요. 그랬으면 아보카도는 진작에 너프 먹었지. 첫 턴에 31댐 취약박는 정신나간 놈. 2턴에 100딜 받기 vs 1턴에 31댐 받기. 난죽태. 달팽이 플랜비 챙기죠. 지금은 경로입니다. 죽인 걸로 해주면 안 될까?
달팽이 잡으려면 해골 봐야 잡으는 거야. 근데 피 깎고 들어가봤자 펜터 때문에 차니까 피 깎을 순 없고. 불 모자라서 경도도 강화 못하는데. 광란 2턴 백딜 박는 증신내가 높나왔다. 경도 하나로 달팽이 딜 막기 힘들지 않나? 힘포션이라도 집어가야 되나? 종이 개구리 너무 좋고. 제런의 축복도 영체화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 아 진짜 이래서 경도 막기 싫어. 달팽이 잡을 수 있나? 두 장에 22 데미지잖아. 8뎀 14뎀 22 데미지면은 곱하기 6 하면 143인가? 아닌가? 타락 감시병 해골까지 띄우면 될 것 같은데. 이거 2패 때 2패가 있어가지고 작은 카카 죽여놔야 돼. 아니다, 작은 애들 2패 때 쓰게 남겨놔야겠다. 동물학대라니 다 사람이에요. 인간도 동물이야. 그렇긴 하네. 쟤네가 식물은 아니지. 게임에서 인간학대 나오는 건 사람들이 별 신경 안 쓰잖아. 동물학대는 신경 써도. 드로우 웅장해진다. 님들 제 영세가 다 어디가? 여기 있네. 전투 체면도 쓸데없이 두 장이나 챙겨간다.
아, 여기 있네. 빵통성이. 여사 필요 없지. 포션은 왼쪽 거 교체하고 오른쪽 거 들고 가고, 드로우 포션 같은 거 나오면 그거 챙겨야겠다. 오로킥. 일막에서 개고생했던 일들이 떠오르네요. 경로 강화합시다. 아니지, 진화 강화했지. 바리케이드? 바리케이드 필요 없잖아. 필요 없는데 왠지 사고 싶네. 벨트. 취약 부여면 약화도 1 부여한다. 아. 출첵. 출첵. 바리케이드 필요 없고 유물이나 사갈까? 저거 드릴 사갈까? 릴드. 그때 심장은 방어도 안 썼잖아. 창방은 방어도를 못 갖고. 그러면 챔피언 벨트밖에 없네. 인공 물가게 약화 포션 들고 갈까? 장발놈들. 안 돼. 연타랑 기사의 색이랑 다 살아있어야 돼. 아, 연타가 아니라 연사. 심장전에서는 경로를 먼저 써야 되니까. 아니다, 연사 없어도 되네. 근데 심장전 고동된 와이씨 도구 있으면 안심이지. 아, 이거 그냥 바리케이드 넣을 걸 그랬다. 아, 1댐 덜 맞을 수 있었는데. 바리케이드 넣는 게 더 낫겠다. 못 깰 이유가 없다. 고동댐이 이제 2댐씩 들어올 거니까. 이렇게 되면 고동을 맞아야 돼. 드롭킥이, 그러니까 이게 한 장이 더 집어줘야 되는데. 기사 회생 태우면 되겠다. 아니, 뭔 소리야. 연사 태우면 되겠다.
아니 근데 결국에 달팽이 때문에 고민했는데 달팽이가 안 나와. 심장 때문에라도 경로는 넣는 게 맞았나? 달팽이 팀. 네온골. 골 손실. 이김. 드롭. 킥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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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